다현이가 먼저 그러면 한번 스타트업 걸을까요? 아 진짜 떨린다. 우리가 세종에서 경경님하고 그때 수경 씨 오셨는데 그때 한 방에 성공했어. 한 방에서. 아파트에. 한 방에요? 누르자마자. 찻집에. 대박. 아 진짜 떨린다 어떡해. 자 이거 눌러주세요. 자. 와. 됐어. 얼굴 어떻게 넣을까?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네?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누구야? 모르겠대. 잘 들려. 모르겠대. 시그널 보 온네. 티팁.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호동이 얼굴 잘 보이세요? 예, 어머니 우리 저 동생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요 한 끼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그런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식사? 예. 네. 성공한 거 아니야? 어머니 혹시 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트와이스. 아셨어. 트와이스 아셨어. 트와이스 중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름까지 모르겠어요. 네. 예, 저 유명한 노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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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어머니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 혹시 식사하셨어요? 지금 막 드시려고 하세요? 그럼 저희가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머니 오늘 저 다현이 호동이의 저녁 식구 같아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오늘 저 다현이 호동이의 저녁 식구 같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죠? 어머니 그러면 어이, 뭐야? 그런데? 야, 네가 그걸 끊어버리면 어떡하니? 어? 어? 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면은. 아유 아쉽다. 아유 되게 떨리네요 발 누르는 게. 제발. 제발. 이번엔 꼭 집에 계셔주길.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요. 카드 있어요? 네? 카드 있어요? 저희 우와, 저희 캔디봉이라. 어,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번에 또 팬미팅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너무 고맙다. 고마워요. 혹시 밥 먹었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저희 집 올 수 있으세요? 며칠이었어요? 지금요. 지금인데 어머니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 계세요? 네. 저 한기 씨 촬영 왔다고 촬영 가능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직접. 엄마. 진짜. 엄마? 엄마. 엄마, 한기에서 촬영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가고 있는데. 네? 뭐라고? 안 들리던데? 아니,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니, 엄마한테. 엄마한테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이걸로. 엄마한테 전하지 마시고. 이걸로. 예. 어머니! 어머니! 저 딴 게 아니고 우리 저 이름 뭐예요? 백선우요. 선우!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백진우요. 진우하고! 네. 진우가 저 트와이스 팬인 거 알고 계세요? 엄마.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트와이스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저 네. 그러면 빨리 그거 물어보세요. 엄마 한기준 씨가 촬영 가는 건지. 엄마 한기준 씨가 촬영 가는 건지. 엄마 나 진짜 나 트와이스 팬인 거 알잖아. 아니 그. 나 콘서트 갔잖아. 엄마가 진짜 그거 미치. 잘 콘서트도 오셨대요. 뭐 침착하죠.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오늘 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현이하고 호동이하고 오늘 저녁 식구 같아 해주시겠습니까? 주세요. 예, 얼른. 어머머
누나도 저 누나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식구, 다 식구야. 친누나, 친동생. 오.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알아서.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알아서 할게. 대박이다. 빠들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리 너 지금 이렇게 침착하고 침착. 안녕하세요. 진짜 성공한 거죠? 수고해. 예. 작게 소리 질러. 수고해. 트와이스를 사랑하는 진우와 함께 잠실동의 저녁 속으로 낙낙. 진우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왔어, 엄마! 와! 어머니야! 아, 진우야! 안녕하세요. 진우가 네. 트와이스 너무 팬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아, 캔디봉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우가 팬인데 어머니도 트와이스 팬이에요? 저는. 어머님은 잘 모르신데. 우리 지금. 초도 안 했는데. 예? 초도 안 했는데.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여기 그러면 있어봐. 일단. 거실에 식탁과 피아노가 자리한 아늑하고 깔끔한 진우네 아파트.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머, 여기 식탁도 이렇게 있고. 너무 예쁘다. 저희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서. 네. 저녁 먹여서 학원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학원도 못 가고 어떡하지? 선우는 누구 팬이에요? 비투비요. 비투비. 진짜 기념이다. 우리 빠져주고 두 사람이서 트와이스 팬이니까. 시그널 같이 한번 쳐보자. 아. 둘이서 다인과.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야 돼. 이제 네 제일 하고 싶은 곡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곡 티티요. 티티요. 알겠어요. 저 앨범 있어요. 아 트와이스 앨범. 와. 이렇게 팬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인정을 받으면 그거를 다 모아서 트와이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다른 시즌이야. 아, 진짜요? 오, 딱 저 시즌이에요. 역시 인연인가 봐요. 너 소문 풀었다, 이게 뭔 일이니, 너 진짜. 아, 근데 진짜. 아니, 지금 뭘 좋아했는데. 야, 온몸으로 진짜 좋아한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모르는데. 모르고 어때? 아는 데까지. 예. 그냥 써도 돼요. 어머니 이거 진우 또다 엄마가 더 떨고 있어 지금 왜 죽고요 내가 모르고 아 너무 고마워요. 야~ 엄마가 더 좋아하시네. 어떡하냐 진짜. 아우 진우 꿈만 같겠다 지금. 웬일이야 울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어머니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또 사모하고 어떤 또 하늘에 떠 있는 스타를 사랑했잖아요. 그게 삶에 또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각자 지질 때는. 아 근데 진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런 게 그 용돈을 받으면 모든 거를 다 트와이스한테다가 아,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적당히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적당히 했었는데 이렇게 팬이 뭐 팬심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저도 괜찮죠. 근데 과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콘서트를 혼자 다니고 이러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이 혼자 갔어요. 종합운동장에 갈 때. 혼자요? 네. 혼자 갔대. 그리고 혼자 가가지고 이 몸을 네. 막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아 고마워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같아. 참 웃긴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냐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이게 트와이스가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 삶의 원동력이. 스웨. 스웨. 원동력. 야, 진짜 대단하다.